먼저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세노블 책방에서 구할 수 있는 흔히 찾을 수 있는 자기개발책이나 성공의 비결책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자기관리나 교훈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경건의 토대로 한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여호와 신앙이 없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을 모르면 헛것인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천하장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다윗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힘이 되면 우리도 세상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잠언의 첫 부분에는요 십계명과 같이 열 가지의 강의, 열 가지의 교훈과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열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열 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와 도둑과 같은 악인, 불량배를 멀리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네 번째, 행복을 원한다면 좋은 이웃이 되어라. 다섯 번째, 지혜가 최고의 보배다. 여섯 번째, 결국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일곱 번째,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마음과 삶을 지켜내라. 여덟 번째, 결혼의 울타리를 지키라. 아홉 번째, 간음의 처참한 결과를 기억하고 피하라. 그리고 열 번째, 음녀의 유혹은 소가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것 같이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그 단어가 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길을 걸어라. 악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생명의 길을 걸어라. 지혜의 길을 걸으라고 수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과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과 그 선택, 의도적인 선택과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웨이라고 불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자, the followers of the way, 길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 받고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튜터가 아니라 정말 그 학생이 잘 되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부모의 가슴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인 것이죠. 물론 아빠와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스승이고 평생 스승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롤 모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 각자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체험했는데요. 저희 식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온 지도 이제 8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6학년, 1학년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왜 엄마 아빠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이유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물론 기후가 좋지만 날씨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뭐 떼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학군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압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다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캘리포니아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굿바이하고 정든 고향도 떠나고 사랑하는 교회도 떠나고 안정된 그런 상황을 떠나온 것이구나. 여러분, 아빠 엄마가 집에서 성경책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 딸들이 큐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너무 낮다고, 시험 점수를 잘 못 받았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그 IQ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누구한테서 물려받았겠습니까? 본인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요. 나는 바담풍 하지만 너는 바담풍 하지 마. 나는 담배 피지만 너는 담배 피면 절대로 안 돼. 이런 거 안 먹힙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아버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은 아빠만의 책임도 아니고 엄마만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두 부모가 팀이 돼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것, 그냥 학교 공부 성적뿐만 아니라 신앙교육과 또 인성교육 모든 것을 같이 가르치고 아이를 키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들으라, 들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쉐마 명령에 나오는 그 들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쉐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히브리 단어에는요, 굳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들으라는 말만 있는데요. 이 쉐마라는 단어에 듣고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수는 말을 잘 듣는 아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철수는 귀가 밝은 아이다, 히어링이 굉장히 좋은 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가 뭘 시키면 잘 따르는 아이다,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다, 말을 잘 듣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듣고 지식에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과 실천하는 순종까지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그 열 가지의 경고 중에서, 이 훈계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경고인데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는 본업이 살인과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조직입니다. 그룹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고 약한 자와 죄 없는 자를 노리며 숨고 속이고 재물을 훔쳐서 부자가 되겠다는, 정말 말 그대로 도둑심보를 가진 도둑과 살인자들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잔인하고요, 남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전혀 없고요, 무슨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집단입니다. 말 그대로 깡패요, 건달이요, 양아치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조폭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네, 깡패들하고 놀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몇 명이나 그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설사 저희 교회에 그런 조폭 친구를 가진 분이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일은 토요일 새벽 아침 예배에 나오셨겠습니까? 예,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강해보다도 적용에 좀 더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폭력의 길입니다.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길입니다. 결국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살인도 안 하고 살인자 친구가 없으니까 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그렇습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죽이는 것이고요, 관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보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열받는 사람, 귀찮은 사람, 반갑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우리 셀에서 좀 제발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이사를 안 가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저 사람 바보 아니야? That's so stupid.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욕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살인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의 간음처럼 마음의 살인죄를 우리는 수없이 지고 삽니다. 그 길을 걷지 말고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 다시 회복하는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형제와 자매와 어떤 집사와 어떤 식구들과 꼬인 관계가 있다면 당장 가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화해하는 노력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맞아,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 내가 아직 용서받을 것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난다면 당장 가서 화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이만큼 예배 중간에 뛰쳐나가서 화해를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지 내일, 모레, 다음 주로 미룰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의 아내를 마음으로 살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말을 함부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이른 아침에 살인이라는 것을 그냥 사람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 주는 것도 살인이구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살인과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훔치는 것은요,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딸 이미가 어렸을 때 이제 막 뭐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뭐 잘못하면 이제 아빠의 사명감을 갖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해피하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Daddy, you kick the happy out of me. 예. 그래서 아빠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발로 차서 내보냈어. 아빠가 행복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도둑질은요, 우리가 서로의 평안을 훔쳐가고 서로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훔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합니다. 또 우리는 왕의 어명을 어기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에 별로 협조적이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훔쳐갑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우리의 목회가 탁월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이 교회를 지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광고하고 자랑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해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전도 폭발팀에서 팀이 나갔습니다. 예, 팀이 나갔는데 그때 복음 제시를 하는 그 형제님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을 버벅거리면서 정말 어눌하게 띄엄띄엄 복음 제시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제시를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네. 아마 그분 생각에 이렇게 버벅거리고 이렇게 어눌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전하는 거 보면은 It must be true. 아마 진정성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눌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예수님의 강함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폭에도 두목이 있듯이 살인자에게도 원조가 있습니다. 강도들에게도 원조가 있는데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He is the original destroyer, original murderer, original thief.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The father of lies.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사탄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도둑질 당한 것을 회복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Restore what is stolen, restore life, rebuild broken lives, broken hearts, and redeem the lost time. 교회는 이 시대의 살인자와 destroyer와 날강도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생명체를 만드셨는데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God only created two institutions ever on the face of the earth. In the Old Testament, it was family and marriage. In the New Testament, it is the church.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혼이 사람의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체가 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지으신 것이 바로 부부이자 결혼이자 가족인 것입니다. Marriage and family.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체이자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빛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이 패밀리와 교회를 죽이고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운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어느새 인권운동이 돼버렸고 권리가 되어서 결혼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가정을 변질시키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제너라는 미국의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남자 화장실도 가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혼돈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왔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은 백설공주와 왕자의 동요 스토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왕자가 왕자를 결혼하는 이런 동화 스토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회의 영향력을 죽이고 교회의 부흥을 막느라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몰몬이나 이슬람교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유럽은 이미 모슬람화 되어가고 있고요. 런던에 모슬렘들이 얼마나 많은지 런던을 아프가니스탄처럼 런던이스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아예 메시아를 죽여서 뿌리를 뽑아서 소망이 없게 만들자라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이세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자기 도취주의에 빠져서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90% 이상, 아니 95%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가고 떠나는 소위 silent exodus, 소리 없는 출애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2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나마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된 EM 패스터들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똑똑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고 박차고 나가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2세 동지들도 반 이상이 목회를 그만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할 때이고 교회를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이 미국 땅,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아무리 만들어서 동성연애와 싸운다고 해도 법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고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대각성과 대부흥과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세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에게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UN의 반기문 총장과 또 월드뱅크의 영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가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정말 타락하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에스더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과같이, 느헤미야같이, 에스라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고 계속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있고 가정같은 교회가 되어서 셀에 안 나가고 아직도 핑계대고 저리 여기저기 도망가는 분들도 셀에 조인하시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256장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지혜의 길은 결국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결국 사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복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으려면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감옥 갈 각오가 없으면 전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설교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연애자들과 싸워서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동성연애자 이슈가 오면은 가서 투표합니다. 그러나 투표 끝나면 We go back to our own lives.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동성연애자들은요 잊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They're always on. 그렇게 열심히 뛰기 때문에 We cannot win this war. 법을 바꿔도 3개월 후에 또 도전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NO 하더라도 1년 후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또 저요? 2년 후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또 저요? 3년 후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 밖에는, 복음의 능력 밖에는 이 땅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묶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그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파워를 가지고 자기 몸에 폭탄을 쥐고 뛰어드는 모슬렘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후에 유럽의 박물관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교회처럼 그냥 멋있는 기둥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때에 빛이 되도록,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